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입증이 됩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 그 당시 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원주민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면 축복의 단비를 준다. 비를 주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도 섬긴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비는 바알이 준다네. 복도 받아야 되겠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두 가지를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이 비 준다고? 비 안 주고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비 내리지 말게 하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자, 근데 이제 바알이 이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떻겠냐? 송아지 각을 떠놓고 양쪽 서로 놔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신을 참 신으로 하자 내기를 하게 되게 됐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의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서 불로 응답하면 오늘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하나 우리 영혼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의 불을 받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부느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코에다가 후 오고 생기가 성령을 부렸더니 생령. 생령은 사하는 영. 인간을 영적으로 만들었다.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데 육신은 흙으로만 했기 때문에 흙이나 음식을 먹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요. 양식이.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에가 독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범하니까 말씀 불순종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뭐의 죄냐? 가지가 나오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떨어진 불순종이 죄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오게 됐고 결정적인 건 에덴에 쫓겨나고 나서 창세기 6장에도 홍수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보고 서로 좋아하게 돼서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나의 신이 저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린 비극이 돼버리고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800, 900살 사는 그 인간의 수명을 오래 살려봐야 시집가고 장가간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120년으로 제한시켜버릴 때 그때 결정적인 것이 나의 신이 떠나버렸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성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다시 회복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어 제사 드리더라고 그 제사 피제사를 해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면 피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성령이 죄 해결한 게 아니에요. 보혈만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제물로서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이 있는 곳에 불이 떨어진 것이 구약의 역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을 보니까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 여호와 영광 온 백성에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땅 라이터 성냥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진짜 예배가 된 거죠. 역대상 21장 26절도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이 불을 내리 응답했더라.
또 역대하 7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대사라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며 여왕강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장된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들간 방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함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 영원하다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서 불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고 그때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에스라가 와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가 회개 통회하면서 죄를 버리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올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 성령의 불이 오기 전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아무리 성경에 지은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내 안식을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한번 답답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씀을 듣고 야,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이 누가 오는가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본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구약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제단이 지금 뭐예요? 예배드리고 예배. 예수님이 이제 제물로 오셔갖고 다 제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배로서 이제 신령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제단에 불 떨어진 것이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0절 말하기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불이 떨어지게 뭘 먼저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얼마나 예배를 안 됐던지 그 제단의 돌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수축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를 회복하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오기 위해서. 근데 그냥 불이 안 와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걸 수축하되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예배. 하나님 뵙는 거요. 얼굴 뵙는 거. 주일날 예배해드리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나는 거요. 주일날 또 전날 예배드리면서 내 영적 생활 승리야 아니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수요밤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모든 예배, 가정 예배,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바알 아세라 저들이 각을 땄지만 불이 안 내렸어요. 원래 빨리 불 내려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절차가 또 복잡해요. 문을 이제 수축하고 해요. 금방이 아니에요. 불 내리기 위해서 단계가 회복하고 수축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 준비가 그냥 늦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 가지고 가고 그 예배 받을까요? 요즘 집에서 그 뭐 설교 한 편 듣는 거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설교는 예배 일부예요. 내 몸이 와서 그래서 찬양하고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드리고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뵙는데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그냥 슬리퍼 끌고 간 사람 있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자세 정의 자세가 예배 드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성껏 합주마에서 앞전 안 있고 경청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뭐 까탈스럽게 안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도 여섯 날개 가지고 두 발,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얼굴 가리고 천사도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엘리야가 무너진 열두 돌을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도 나눠졌어요. 정치적으로 나눠졌지만 지금도 남북이 지금 나눠졌지만 우리 한 민족이거든요. 마음속으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열두를 취해가지고 다 우리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여호와 이름 의지하고 자 이거 뭐냐면 하나 영광만 위해서 드리면서 불이 떨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냐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는 약속 말씀인데 아브라함 약속, 이삭 약속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얘기하면 그냥 정신없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 아브라함 이삭 그래 그냥 하나님 마음을 얻는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게 없어서 하나 영광만을 위해서 구했어요. 자기 이름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을 위해서 오직 드렸어요. 예. 자, 근데 또 보니까요. 그 물이 없는 시대에 그냥 물을 갖다가 거기다 다 부어요 또. 왜 그랬을까? 어떤 인화물질을 위해서 그냥 불이 나버려. 아이고 몰래 불려버리는가 모르겠다. 절대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물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 불 때리면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물까지 다 부어요. 전부 붓고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 영혼 구원달라고 저 사단 속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 오직 그 간절한 그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오늘 또 어디에 성령이 내리실까 사도행장 5장 29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인 성령이란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 말씀 떨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에 찔려 어찌할꼬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는데 말씀을 짜면 피가 나오고 십자가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곳 성령 오지 말씀 없는 성령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불 근데 말씀 안 지켜 말씀을 떠났어 예수의 생명 십자가 피가 있는 곳에 말씀의 성령이 오는 건데 예수는 없고 성령만 있어 내 은사 능력 나타내야 되겠고 복 좀 받아야 되겠고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게 성령 오셨고 예수의 생명이 없고 피가 없고 주님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어디로 성령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 중에 말씀에 살아야지요. 순종해야지요. 그래도 행동을 해야지요.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송아지 각을 떠놓고 거기에 불이 내는데 그 송아지가 물론 제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 예표는 안 된데 엘리야 자신이 사실은 송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이 안 떠나면 엘리야가 살아야 죽어요. 죽지요. 아니 지금 왕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850대 1과 혈투가 벌어지고 온 백성이 땀 흘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엘리야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죽어요.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내가 내 목숨이 산 제물로 들여서라도 불 떨어져서 이 민족만 해결시키면 한이었겠습니다.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사단과 싸움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라 민족 금식 기도하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단과 싸우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도 피 흘리시고 양손 못이 바꾸시고 죽으셨어. 죽으심에 의해서 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부활하러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지 말로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뜻을 마옵시오. 아버지 뜻을 마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쉽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드려요.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게 내가 죽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아니 진짜 내 앞길 완전 인생 망쳐버린 원수라니까요. 뭐 말로 하면 뭐 완전히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죽일 수 있고 그런 원수 그 사람만이면 내 인생이 잘 나갔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잠 못 자고 고통을 느끼고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원수가 있다 갑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이 되냐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예를 써보고 이제 기도한다고 보세요. 근데 먼저 용서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라.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 않냐. 100데나리온 용서해라. 너도 용서 받았잖아. 용서하라고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자, 제가 순종에 대해 설명하느라 원수 사랑 쪽이 아니고 어떻게 순종하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종하는 자체가 뭐냐면 내 자신이 깨뜨리고 부서지고 죽어져야만 그 말씀 앞에 항복했는데 내 생각을 버려야 이런 생각을 파하고 내 몸을 완전히 진이게 한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 안 죽어져요. 화가 나고 안 돼.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이 엎드려졌을 때 그 순간 영적인 것은 뭐냐면 나를 진흙에 밟아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미랄리 땅에 떨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인데 내 몸을 복종을 시켜야 되고 다시 말하면 순종한 자의 성령 오늘 지금 불 떨어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 그냥 어디로 불이 오냐고요. 내 몸뚱아리가 산 재물도 되고 헌신도 하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가정에서 정말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말로 똑똑하고 잘나가고 남편 전도가 될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 아내로서 억울해, 분해, 남편답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함부로 짓밟고 모욕하고 욕하고 친정 욕하고 얼마나 분통터질 있을 거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저분 아직 예수 모르는데 내가 싸워버리면 안 됩니다. 저 영혼만 좀 살려주려면 내가 죽어라 하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 헌신한 그 모습에 의해서 한순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화돼서 마지막에 야 저 정도 됐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고 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하는 그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언젠가 들 때가 있을 거라고요. 끝까지 기도하고 막이 떠나면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순종하는 건 내가 완전히 내 몸을 으깨고 부서뜨려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을 주시더라. 성령을. 여러분 기도원 300 용사가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에 횃불 감추고 갔는데 아 그래서 이제 야간 기습작전입니다. 여호와의 기도원이 가려하고 항아리를 부수래. 근데 그 항아리 부수니까 횃불이 펑 날아나니까 적군이 자기 연합군들이 막 싸움이 붙어갖고 자기들끼리 14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300명 구경만 했어. 한 명도 안 죽어. 성경이니까 믿지. 이거 세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 항아리가 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다 만나니. 이 질그릇이 흙. 보배 예수.
성령의 불, 햇불만 있었는데 항아리에 부서져야 돼. 깨뜨려야 불이 나갈 건데 내 항아리만 부숴버리면 되는데 차가 깨어지면 될 건데 성령의 빛이 나가야 되는데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따라가야 돼. 여기에 영적 싸움이 붙고 여기에 사단을 묶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데 여러분 예수님 순종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삶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고 죽어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도 자기 말에 따르면 좋아해요. 프랑스가 제자가 왔는데 제자 테스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하겠대. 올것 심은 것 거꾸로. 근데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대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따르는가 본 거예요. 따르는가.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 옛날에 어느 왕이 길에다가 돌덩이를 놔두고 밭에. 근데 다 비켜가 버려. 한 사람 착한 농부가 돌멩이를 굴러갖고 왜 길에다 돌멩이 놔뒀어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예, 주머니가 있는데 돈 있고 거기에 이 돌을 치운 자 가져가라 했대.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누군가 교회에서 힘들지 어려운 일 돌덩이 치운 사람이 또 하늘나 복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희생 헌신할 때에 죽어질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떨어져 갖고 보니까 이제 돌과 흙과 물까지 핥아버렸다라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불은 물을 핥습니까? 아무래도 불은 물을 못 이겨. 물만 찌그러버리면 불은 죽게 돼 있는데 물까지 핥아버려. 물까지 없어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져버렸어. 그 불에.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백성, 이야, 이거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 늘 기손 시내가에 가서 목을 쳐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불 내리고 깨뜨리고 기도해서 물 받고 축복받았다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제가 참 정치에 대해서 어디까지 교회가 개입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솔직히 고민이 돼. 성도들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서 너무 알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서는 정말 은혜 좀 얘기만 하면 내 기쁘고 즐겁겠는데 머리 아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알아. 안 하고 싶어. 안 해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지내 그랬어요. 우리 20년, 30년 전에는 뭐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나 혼자 개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니까 누가 간섭 안 하면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배가 침몰해요. 지금 다 죽었게 됐어요. 왜? 법을 국회에서 하거든. 국회 통과하면 끝. 동성애법, 자유, 그러면 교회도 문 닫아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난 여기서 그제는 눈이 안 떴는데 어? 엘리야가 이 거기서 그냥 다 목자 죽여버렸다네. 와 내가 만약 그런다면 그런 권세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으로는 상권 분립이고 종교 정치 분리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신앙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뿌리째 뽑는 사단의 그것에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금식한 거요. 기도를 이겨야 되는 거요. 그리고 지혜를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상은 저도 말 못해요. 여러분, 자,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왜 영국교회 구라파기에 그래 다 무너져버렸어요, 저희들이. 져버렸어.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다고 다 무너졌고, 이제 한숨을 쉬고 아주 후회하고
미국계가 그러고 있어. 그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무너지고 나서 누구 말을 하려고. 아니, 인간을 생각해보세요. 남자와 남자끼리 살자고 국가에서 계속 법을 통과시켜. 저해를 쓰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내 자손이 없으면 후대가 없어져 버려. 그 말도 안 짓거리 그 법을 통과하나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요, 지금. 내년 4월에 끝장나면 우리나라는. 그걸 지지하나, 어느 국회의원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에 소속하냐. 야당, 여당 하나 되라. 예수 믿는 사람께. 야, 예수당 되라, 제발. 근데 그래갖고는 목사님을 보면 다음에 공천 안 줘버려요. 꼼짝 못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공천 안 준대. 무소속 나오면 떨어진대. 그걸 이길 국회 몇 명이 안 되냐고. 그래,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정치 기간 하고 싶진 않아요. 현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원래 하나님의 신정 정치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이 아각을 직접 자기 칼로 죽여 사무엘이 칼로 사람 죽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왕 달라 해갖고 할 수 없이 왕을 사울왕을 주고 실패하고 다윗왕을 줬는데 신정 정치가 됐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울이 내가 너희 왕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라고. 지금 중요한 것은 목사가 정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 자녀가 훌륭한 국회에 나고 훌륭한 법관이 나고 훌륭한 장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깨닫고 나는 최후에는 성령의 불이고 사랑이고 성김이지 어느 누구도 모두가 그 영혼 구원시켜야 되지. 우리나라 온 민족이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목적이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민족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들을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날 이룰 줄 믿습니다. 어둠의 곳에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방법 평화 통일도 주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남북 통일돼서 이 제사장 나라가 세계를 복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